오늘의 학습 주제는 우리 풍습 알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하기 좋은 날의 변기수 김성일입니다. 네, 아, 오늘 말이죠.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하, 전하, 시청자 전하, 어떻게 기체용 일항망강하시옵니까, 전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죄송한데 저희가 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네. 어딥니까? 아~ 네? 바로 민속촌 아닙니까? 네? 그 민속촌 그 장소에 맞게끔 제가 또 이렇게 대사를 해본 거죠, 전하. 어, 근데 선생님이 네, 네. 옛날로 치면 훈장 선생님이에요. 어, 왜요, 왜요? 아유, 예전에는 그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는다고. 안 밟는다고. 어유 죄송합니다, 저. 아유, 선생님, 이러십니까? 예, 그랬거든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민속촌에서 인사드리옵니다. 자, 그렇다면 민속촌에서 함께 공부할 학습자분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장 어머니. 사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민. 오늘 함께 공부할 학습자들이 보입니다. 민속놀이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널뛰기 많이 했어. 널뛰기 잘했어요. 연 날리기. 연 날리기. 네. 그다음에 하나는 자, 어머니 지불놀이 해보셨어요? 예. 네. 네. 해가 구멍 뚫어가지고 네. 거기다 불 놓고 막 불리시죠. 거기에 과학이 있고 있어요. 맨날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뭐 맨날 오재미놀이, 널뛰기 많이 했죠. 마치 명절날 하는 것 같이 즐겁게 윷놀이를 하는 학습자들. 오늘 체험학습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네. 교실에만 있다가 오늘 촬영한대요, 민속촌에서. 그러니까 기분 붕 떴지. 좀 색다르게 누주주도 오래간만에 바르고. 우리 언니들, 우리 민속촌에 가서 오늘 재미나게 현장 공부하고 옵시다. 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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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체험학습을 함께할 광명의 학습자를 소개합니다. 광명 좋은 학교에서 오신 네. 학습자분들을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나와 주세요. 아이고, 야, 그냥 에너지들이 넘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좀비 영화인 줄 알았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네. 열정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데 아, 일단 그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왜 갑자기 꿀먹을 먹었죠? 자, 네, 자, 여튼, 예. 광명시 좋은 학교 다닙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들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제 인생 살아요, 지금. 아유. 아주 그냥 먹을 것도 맨날 같이 잘 나눠 먹고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먹을 걸 많이 나눠 먹는 학교예요. 그럼요. 그게 최고예요, 이 나이에. 정말 좋은 네. 학교네요. 먹는 게 최고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학습자분들 열정이 이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분들과 공부가 더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우리의 풍습 알기입니다. 배움의 나무 8권 20단원, 섣달 금음과 지혜의 나무 9권 15단원, 우리의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의 세시 풍속과 전통 놀이에 대해서 즐겁게 체험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공부를 재밌게 할 겁니다. 자, 갑니다. 체험학습 하러 떠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넷.
오늘 체험학습의 장소는 민속촌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다양한 생활 풍속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전통이 살아 숨쉬는 민속촌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세시 풍속과 민속놀이. 웃음꽃이 가득한 체험학습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 농기구 전시장이네. 곡괭이, 나비. 떨미떡방아. 네, 이런 거 다 모르시잖아. 너 거는 너 거는 알죠. 시골에서. 여기 여기 다 아시는 거. 여러분들 이곳이 우와. 예전에 그 칼도 만들고 뭐 농사기구도 만드는 대장간이에요. 네. 직접 이렇게 뭔가 만들고 계시는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만들고 계신 게 뭐예요? 호미 만들려고요. 호미요? 네. 저기 선생님 실례가 안 되면. 저희 우리 학자분들이 한 번만 망치질 좀 해봐도 될까요? 예, 요렇게 잡고. 놓치면 안 돼요. 네. 놓치면 안 된대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여기 또, 저쪽, 저쪽, 이거 이렇게, 이렇게. 홍옥수 학습자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안 가라? 네네. 대박. 우와, 네, 잘하시죠? 네, 잘해요. 잠깐만. 아니, 젊었을 때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북어 팰 때 엄청 잡혀있었겠네. 가장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이순호 학습자님. 쿵짝쿵짝쿵짝자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미련도 있고 눈물도 있네. 자 그만. 아니 좀 뻥쩍지근 했거든. 근데 네. 저걸 치고 나니까 시원해. 시원해요? 어. 남편이 이렇게 주물러주는 것보다 더 시원해요? 아니 뭐 남편이 무슨 주물러줘. 제 팔도 못 주물러는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부부 금실이 좋은 우리 학습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 대장간 체험을 해봤잖아요. 속도 후련하고 복잡한 머릿속도 한번 탁 스트레스도 날려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부담 안 갖고 머리 안 아픈 공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번 체험 학습장으로 이동을 하셔서 즐겁게 한번 공부해봐요. 자, 뒤로 들어. 자 출발. 안녕히 계세요. 네 참새. 참새.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민속촌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아유 저도 학습자분들과 있어서 즐겁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뭔가를 저희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변기수 씨가 또 어디 갔죠? 변기수 씨가 도개걸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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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영장. 네 여기 오시는 길에 제가 또 재밌는 체험을 하려고 바로 초대형 윷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형 윷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변기수 씨가 또 윷놀이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재미있게 윷놀이 한판 하기 전에 네 제가 또 저희 한 가지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자, 저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어떤 내용이든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김성일의 1분 정리. 빰빰. 빠밤. 자, 빰빰. 자 오늘 저희 윷놀이판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학습자분들 윷놀이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정매, 구정매. 정월 대보름. 오, 네. 지금 설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정월 대보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아주 정확합니다. 저희 윷놀이는요, 보통 농사, 한해 농사를 하기 전인 설날에서 정월 대보름 사이에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던 민족이잖아요. 네. 농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그해 농사가 어떨지를 점을 쳤던 풍속에서 이 윷놀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에 꼭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꼭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주로 하는 놀이들을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세시 풍속이라고 합니다. 세시 풍속. 세시 풍속. 네. 설날에는 뭐 하죠? 세배. 세배를 하고. 또 뭐 먹죠? 떡국 먹고 또 무슨 놀이? 윷놀이. 윷놀이를 하고 추석에도 우리 하는 거 있죠? 또 차례도 지내고, 또 뭐 먹는데 이렇게 송편이야. 그렇죠? 송편 송편도 빚어 먹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중요한 날에 꼭 했던 일이나 먹었던 음식 그리고 주로 하는 놀이들을 우리 세시 풍속이라고 합니다. 김성일의 1분 정리 끝. 선생님 4분 걸렸어요. 아, 4분 걸렸어요? 다음부터 좀 스피드에 신경 4분 정리 끝. 네. 자. 자, 우리 윷놀이를 이제 할 텐데 네. 윷을 이제 던지는 분들을 네. 우리 학습자분들이 던져주시고요. 선생님과 네. 제가 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말이요? 네. 저희가 이제 말이어서 저희가 인간 말이 돼서 아하. 여기 대형 윷놀이판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직접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팀은 이렇게 저희 세 분이 기수팀이 돼주시고요. 네. 그럼 자, 성일팀은 이렇게 세 분이 성일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윷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벌칙도 있으니까 잘 유념해 주십시오. 우리 기수팀 이명신 학습자 던져주세요. 네. 뭐로 가, 뭐로. 자! 콜! 노래! 예! 토! 개! 걸!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걸하고 어울리는 거. 노래, 일발, 장전, 발사!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짜라잔짠.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짜자잔짠. 야! 안 묻겠습니다. 나이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우리. 자, 성일팀. 자, 걸을 던지면 노래 부르시고 저를 잡겠죠. 자. 그쵸, 저 잡히는 거죠. 걸. 걸. 한 번 더 던져야죠. 자, 벌칙 도. 통과. 개. 걸. 수고하시고. 네. 윷. 자, 한 번 던지셔야죠. 한 번 더. 어머, 윷이 나올 줄이야. 자, 아, 하나, 뭐야? 둘. 숨치기? 백도. 나와. 잠깐만. 나와. 자. 한 번 더. 여기 왔습니다. 한 번 더 던지죠. 한 번 더. 아이고, 벅차라. 개. 이야, 정확하게 도. 캐! 와, 좋은 데로 갔다, 좋은 데로 갔어. 빠른 진행. 저희 팀, 우리 이순호 학습자님. 뭐 잡으세요, 뭐. 걸! 걸! 도, 개, 걸, 노래해. 노래해,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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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윷놀이하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다음 우리 성일팀 그래서 의치 하면서 던져주세요. 도, 뒷도, 뒷도. 아~ 우와. 뭐 잡으세요, 뭐. 자, 뭐 한번 나왔고요. 자, 모와 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걸을 먼저 가겠습니다. 도, 개, 걸. 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개. 헐. 일로 와야지, 일로. 하나 드릴까요? 헐. 춤추기네. 이렇게? 윷. 윷. 모. 우리 팀, 승인! 야, 말도 안 되게 졌어요. 우와, 이렇게. 팀. 네. 우리 지금 학사분들은 무슨 네. 프로 선수세요? 와. 이런 시수가 워낙 앞으로 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윷놀이가 잘 돼서 앞으로 일도 잘 되실 것 같다고. 네. 자, 예전에 윷놀이 하면서 말이죠. 네. 아, 예. 한 해 운세도 좀 보고 아, 농사 예, 농사를 아. 또 어떻게 지을까 네, 풍년일까 흉작일까도 아, 이게 맞아요. 정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못 던져보신 분들 어디 계시죠? 네, 이순호 학습자님이나 우리 홍옥순 자, 올해 올해 우리 광명 종원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공무농사가 잘 지어질지 올해 공무농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거리상 나오면 아주 풍년입니다. 자, 거리상 나오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자, 올해 공무농사 성공입니다. 여기랑 거기랑 남부시시랑 여기서 낙천 까만 사람 있으면 나오고. 우리 그네는 단옷날 주로 타는 이제 전통 놀이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낙네 분들이 이제 집안에만 있었는데. 맞아. 그네를 타면서 올라가면서 담벼락으로 밖을 한번 볼 수 있는. 담벼락 넘어서. 네, 우리 널뛰기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갈 때는 이걸 열어야지. 근데 줄이 굵어서 잘. 아유, 세상에. 임신해갖고, 순대 먹고 싶다니까, 저 독산동 시장 가서 그냥 왔어, 우리 신랑이. 야, 지금, 아, 이게 좋네요. 그네를 타면서 속상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좋습니다. 자, 지금, 왜, 우리 양진희 씨 남편분 순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독산동 시장 가서 왜 그냥 왔습니까? 한마디 하세요. 아, 그냥 주저머리가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사와야지. 그냥 돼지고기도 안 사고 그냥 빈손으로. 그 빈손으로 낳은 아들이 지금 42살입니다. 55년 전에요. 아, 65년 전에. 아, 폼이 틀린데?
아니 근데 어머니 저 어유. 대단하십니다. 아, 지금 이번엔 저렇게 벌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7학년 1반입니다. 예, 7학년 1반 이수로 학생께서 지금 와. 이 보십시오. 어머니, 너무 어머니 고마워요. 저 자, 천년제 진짜 잘 탔어요. 이 근혜줄이 일자로 될 정도로 쫙 올라가서 그렇게 탔어요. 근데 그날은 굴러서 안 되더라고. 힘도 모자라고 어지럽기도 하고 안 되대. 근혜 탄 거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뒤에 팔 아파서 혼났습니다. 진짜로. 안 쓰던 팔을 쓰니까 그것도 운동하고 또 틀리더라고. 자, 저희가 말이죠. 진짜 우리 근혜도 타보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윷놀이도 해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셋이 풍속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세요? 네. 선생님 네.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짠! 어머머. 너무나 정말. 자, 이게 바로 셋이 풍속 달력인데요. 네네네. 음력 1월 1일. 무슨 날이죠? 설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은 음력 설날. 네. 설날이에요, 설날. 자, 또 설날. 자, 그럼 우리 설날에 우리 하는 뭐 놀이나 뭐 셋이 풍속 어떤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기도 차고. 제기차기. 네. 또 연날리기. 연날리기. 윷놀이. 아, 맞아요. 우리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그림 같아요? 새해. 아, 새해. 네, 새해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는 새해. 맞아요, 자, 맞아요. 두 번째. 연날리기. 그쵸. 우리 연날리기. 설날에 주로 하는 주로 놀이죠? 네네. 전통 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날리기. 재밌죠, 연날리기. 자, 네, 재밌죠. 네. 네. 마지막으로 떡국. 이 산으로 가면 떡국 먹으면 한살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나이 빨리 먹고 싶어서 다섯 그릇 먹고 막 그랬는데. 맞습니다. 또 먹지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먹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네. 우리 학습자분들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 정월 대보름. 네, 새해가 바뀌었을 때 첫 번째로 보름달이 뜨는 날. 네. 그쵸. 그래서 이날 셋이 풍속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거 뭐 있으신가요? 정월 대보름이 하는 거? 지불놀이. 또. 겨울 내내 못 먹었으니까 9가지 나물 먹고. 또 고국밥 먹고. 네. 오국밥 먹고. 나물 먹고, 나물. 나물 먹고. 네, 맞습니다. 자두, 아니요, 포도 까먹고. 아, 부럼. 부럼.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풍속들이 있는데요. 또 그림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네. 맨 왼쪽 그림. 어? 저게 무슨 밝기인데? 주신 밝기? 아니야, 저기야. 아니야, 저거 아닌데, 주신 밝기 아니다. 지금 다 엎드려 있고 한 명이 위에 이렇게 밟고 지나가고 있죠? 무당타기. 무당타기? 아니야. 주신 밝기 아닌가요? 주신 밝기? 주신 밝기.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지신 밝기. 2번 아까 무당 밝기. 3번 노다리 밝기. 노다리 밝기. 느낌상 노다리 밝기. 아, 노다리 밝기구나. 네. 그래서 한 명 이거 공주라고 해요. 한 명을 공주를 뽑아서 이렇게 밝고 넘어가는. 네. 노다리 밝기.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그림. 어떤 그림? 네. 지불놀이. 지불놀이. 자. 맞습니다. 자, 지불놀이. 정확했네요. 저희 농사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해 농사 끝나면 그 이제 밭이랑 논에 이제 잔 풀들 있잖아요. 묵은 풀. 이걸 태우면서 또 그 풀이 타면 재가 되죠. 재가 되면 그건 또 논밭의 거름으로도 쓰는. 이게 또 지혜가 벌레도 죽고 해충도 줄이고 이런 뭔가 지혜도 반영된 우리의 전통 풍속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무슨 밥? 오곡밥 나물. 오곡밥과 나물을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먹었던 우리 셋이 풍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명절 우리 안 나온 게 있어요. 추석.
한 더도 한 말고 가위. 덜도 말고 한 가위 같아라 주섬만 같아라 우리 한글로는 한 가위 한 가위라고 하죠 한 가위 추석 자 추석에도 하는 전통 놀이도 많고요 풍속도 많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 제 왼쪽, 네. 강강설레, 강강설레. 좋습니다. 자, 만나 한번 볼게요. 강강설레. 네. 요 여자들이 이렇게 이런 큰 마당에서 돌아가면서 하잖아. 이런 식으로. 옛날엔 그런 거 많이, 그런 것밖에 놀이가 없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자, 보면. 아, 줄타기입니다. 이거 다 즐거움 준 거야. 네, 맞아요. 즐겁게. 그리고 우리 한해 농사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차례 지내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요 명절에 하는 우리 셋이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저는 여기에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우리 학습자분들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인생을 살아온 지식은 진짜 무시 못하겠구나. 우리 학습자분들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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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한다. 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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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오늘 특별히 이렇게 EBS에서 네. 오늘 공부하기 좋은 날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공부하시려고 힘 많이 쓰시고 네.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어머. 우와. 잘한다, 와. 진짜. 자, 학습자분들 오늘 민속촌에서 우리 재미있게 체험학습하고 있는데요. 셋이 풍속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준비되셨어요? 네! 근데 이거, 에이, 또 이거, 병기수 씨 어디 가셨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그 중요할 때 안 계셔요. 아니, 중요할 때 없는 게 아니라, 네. 나 여기 민속촌 왔다가 친구 만났잖아. 친구? 여기서? 아, 나 친구 성공했네. 집도 있고,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집을 또 이렇게 또 잘 장만하시네. 내 친구야, 나와봐. 야, 친구야, 나와봐. 야, 나 친구. 민속촌, 민기거진. 제 친구야. 안녕하십니까? 예. 네. 친구라고요? 아유. 친구라고요? 네. 친구, 친구. 네, 오늘부터 친구. 야, 네. 20년 됐어. 20년 만에 만났어. 나 얘가 그렇게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왕자가 되고 싶다더니 그렇게 거지가 됐네. 와. 야, 너 진짜 성공했다, 야. 아니, 우리 거지가 네.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너 그냥 거지야? 그냥 거지 아니지. 너 무슨 거지야? 나는 미션 거지지. 미션 거지야, 미션 거지. 우리 거지님이 내주시는 문제를 제가 잘 내드릴 테니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복습 게임은 민속놀이 이름 맞추기입니다. 학습자들은 각각 MC의 몸짓을 보고 어떤 민속놀이를 설명하는 것인지 맞춰야 하는데요. 더 빠른 시간 안에 맞추는 팀이 승리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볼까요? 기수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학습자분들도 준비됐어요? 네. 잘 맞출 수 있죠? 네! 저 고생밖에 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 네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예. 시작! 아, 저기 윷놀이. 그렇죠. 추룡. 연 날리기. 놀이 노다리. 아, 잠깐. 저거 노다리 가방. 됐어. 도가. 닭삼. 네, 닭삼. 그렇지. 아차. 와. 한 문제 통과하셨고요. 네. 시간은 이건 뭘로 가? 47초입니다. 와. 아, 노따리 밟기. 아, 아까 우리 봤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잘 몰라. 그러니까. 자, 이제는 성일팀의 네. 도전인데요. 자, 성일팀이 실패하길 바라며, 정말 곤장을 맞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지님이 때릴 수도 있어요. 아유, 자, 곤장 맞기 좋은 반상이요. 아이고, 자, 걸렸어. 자, 갑니다. 준비! 시작!
강강술래. 어, 네. 어, 강강술래라고 있는데. 강강. 강강술래. 강강술래. 널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 네. 팽이치기. 팽이치기. 불놀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불놀이. 불놀이. 줄타기. 줄타기. 모든 문제를 다 맞히고 47초 걸리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히고 47초. 그렇다면 누가 졌나요? 제가 졌죠. 큰일 났네. 아, 지금 알려주셔서 줄타기를. 안 들려 그 소리.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제가 이따가 우리 이순원 우리 학습자 때문에 분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맞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누나를 원망하면서 내가 맞을 거야. 내가 미안하니까 됐어요. 나를 내가 맞을 때려주십시오. 아니요. 나를 권장하셔. 죄인 병기수 정월 대보름에 노딸이 밝게 하는 걸 몰랐다라는 죄로 곤장을 매우 쳐라. 예. 쳐라 진짜. 안 돼요. 아유 사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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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습니다. 전혀 아무도 없어. 아유. 예로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명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월 대보름에는 1년 농사의 풍요를 빌며 묵은 들풀이나 집단을 태워 거름이 되도록 지불놀이를 했고, 추수가 끝난 추석 때에는 갓 수확한 핵곡식으로 조상에게 감사의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빚고 강강술래를 하며 가족, 이웃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세시풍속이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절이나 절기마다 자연스럽게 했던 여러 가지 놀이나 풍습과 절기에 맞춰 먹었던 음식까지 포함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부하기 좋은 날. 아, 오늘은 민속촌에 나와서 네. 정말 즐겁게 체험학습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정말 난 이 공부하기 좋은 날 와서 너무 기분 좋아서 한번 소감을 얘기해야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야, 우리 정말 처음부터 명심, 끝까지 명심. 네, 얘기해 주시죠. 공부하기 오늘 좋은 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태까지 쌓인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갔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 학습자분들 건강하게 네네. 또 친구들과 즐겁게 네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멋진 학습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교육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내가 옛날 생각나더라고. 나 어렸을 때 고무줄, 나 같은 경우에는 고운기 놀이 이런 거를 무척 많이 했다고요. 어려서. 참 즐겁게 어떤 하루 종일 즐겁게 거기서 놀았어. 민속촌에서. 좋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공부는. 이게 더 이득이야. 머릿속에다 넣는 게. 지금 나가면 돈 벌어서 한 푼 한 푼 버는 건 좋은데 나중에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더 큰 소득일 것 같아. 머릿속에다 지식을 넣는 게.